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의 택지를 소개합니다. 홍성역 앞에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의 토지인데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택지지구 맞은편에 곧 입주가 시작되는 480여 세대의 홍성 자이 아파트를 비롯해 홍성 시내권과 연계된 위치입니다. 택지지구 내현 토지 길 건너에 공원이 들어서 있고 그 옆은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토지 3면에 왕복 2차선과 4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건폐율 70%, 용적률 300%로 건축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상가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면적 691.3제곱미터, 약 209평인 역세권이라는 최고의 이점을 살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상공에서 보면 역 앞으로 도로와 택지만 구획되어 있습니다. 토지 3면에 접한 도로에는 모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횡단보도의 역할도 크지요. 역앞 펜스를 쳐놓은 곳은 홍성 역세권 지하주차장 공사 중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가보겠습니다. 택지지구로 들어서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전면의 자이 아파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택지 조성에 따른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호등과 가로등은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는 모두 지중화하여 건부대와 공중의 거미줄 같은 전기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 토지에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을 인입한 주름관이 보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는 않겠지요. 모든 관공서 및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자차 10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웬만한 곳은 도보로도 갈 만한 거리입니다. 서해선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수도권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 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KTX 연결 계획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서울까지의 인입이 48분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과 광역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고 배후가 확실한 역세권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픈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